맛조개라고 아세요, 여러분들? 맛조개? 맛조개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 막 이렇게 먹는 거 봤는데 엄청 맛있어 보이던데 왜 태어나서 이걸 한 번도 못 먹어봤지? 맛조개 맛이 난 제일 궁금해. 길다란 거 있잖아. 어, 요거. 나 요거를 왜 한 번도 못 먹어봤을까? 이게 무지 맛있대. 구멍 뚫린 거에다가 이렇게 소금 뿌리면은 얘네들 막 쭉 올라올 때 그때 잡아채가지고 이거 잡는 그 체험도 하고 그런다면서. 그 뭐라 그러더라? 얘네들 잡으러 다니는 거를. 해루질, 해루질, 맞아. 좀 더 비릿한 바지락 맛이라고? 맛조개는 비릿한 맛이 전혀 없다던데? 맞아요? 아우, 올해는 내가 매년마다 굶었는데 작년에 노로바이러스 걸렸지, 올해도 노로바이러스 걸렸지. 나 진짜 서해안 굴은 내가 죽어도 안 먹을 거야. 굴도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돼 있다 보니까 남해안, 동해안, 예, 서해안. 근데 서해안 쪽 굴 같은 경우는 이제 양은 약간 이제 개체수는 많은데 굴 하나가 큼지막한, 그거 보고 이제 바위굴이라고 그러던데, 바위굴. 조금 멀더라도 내년에는 굴을, 요 바위굴을 먹으러 가야겠어, 바위굴을. 서해안이나 남해안으로. 아, 서해안이래. 남해안으로. 물이 항상 차있다 보, 서해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인천 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동막해수욕장을 가건, 을왕리를 가건, 가면은 다 뻘이잖아, 낮에. 저녁에나 이제 물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제 좀 저기 하는데, 얘네들이 물이 빠져있을 때는 영양분 섭취를 많이 못한대. 그래서 서해안 굴들은, 그렇게 씨알이 안 크대. 그리고 물이 조금 고여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위생적으로 약간 더 더럽다고 해야 되나? 희한하게 나는 서해안 굴을 매년 이제 내가 인천에 사니까 좀 더 접근성이 더 편해서 서해안 굴을 먹으러 다니는데, 내년엔 서해안 굴은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바로 남해안으로 굴 먹으러 가야겠구만. 바위굴 무지하게 크더만. 이런 걸 못 먹어봤어, 내가. 은근히 찾아보면 못 먹어본 게 많아서. 작년에 이제 못 먹어봤던 거 이제 하나씩 먹는 퀘스트 할 때, 작년에는 그걸 먹었지. 소 등골. 소 등골이 너무 궁금했었는데 유튜브 보고 약간 바이럴 돼가지고. 소 등골은 뭐 괜찮더만. 올해는 이제 맛조개랑 바위굴을 좀 먹으러 가봐야겠어. 올해 겨울이겠지, 이제. 지금 겨울 말고. 올해 하반기 겨울. 아니, 우설은 좀 그래도 접근성이 가깝잖아. 우설은 먹어봤지. 바위굴이 진짜 미쳤다. 겁내 크네. 얘들은 계속 물이 차있으니까 그 바위에 붙어가지고 영양분을 24시간 뽑아먹으니까 그래서 큰 거야, 바위굴은. 서해안에서 나는 것들은 나는 이제 익혀먹는 거 아니면은 이제 안 먹을 것 같아. 노로바이러스로 고생 많이 했어갖고. 그리고 이제 못 먹어본 거. 독도새우.
이 꽃새우라고도 불리우는 이 새우깡 모델이잖아, 얘가. 새우깡 모델. 여기 부르는 게 가격이라더만. 뭐한 접시에 뭐 20만 원막 이러던데? 무지 달대, 그냥. 얘네 맛이 궁금해. 한 번도 못 먹어봐서. 랍스타는 회로 먹었을 때 맛있지. 바다구이도 맛있고. 비싸, 근데 갑각류들이. 3.1절에 바이크 여행 가냐고. 3월 1일이 며칠이, 뭐, 무슨 요일이지? 3월 1일. 3월 1일 금요일인데? 다음 주 금요일? 3.1절에 뭐 폭주 뛰나? 아이, 벌써 3월달이 다가오는구만. 아, 그건 진짜 내가 대구 가가지고 한번 영상 촬영 한번 해줄까, 여러분들? 3월 한 28일, 29일쯤에 내려가가지고, 바이크 타고 내려가가지고 내가 턱캠으로 싹다 찍어줄까? 걔네들? 못 족치지? 족치는 건 아니고 가서 인터뷰 정도는 하겠지. 왜 이렇게 다니시나요? 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밌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3.1절에 바이크 타고 이렇게 불법 등하류랑 불법 배기 해가지고 돌아다니면 기분이가 좋거든요. 이러지 않을까? 아, 대구지? 서울은 안 해. 서울은 못 해. 공권력이 지려서 못해. 도로 막아버려, 서울은. 그진 못하게 하지. 왜 못하게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에 있으니까 못해. 절대 못해. 다 대구 내려가서 하겠지. 이 공권력 한번 시게 잡아주면은 그 이후로 그 문화 사라져. 그게 이제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서 폭주족은 지금 많이 못 잡고 있는 거지. 사실상 뭐 공권력 조금만 쓰면은, 예, 금방 잡히죠. 예, 바로 해산하지. 이제 왜 우리 고등학교 졸업식 때도 밀가루에 계란 던지고, 막 간장 뿌리고, 뭐 별지랄 다할 때. 졸업식 때 교복 찍고 꼴값 떨 때, 그때 이제 전국에 경찰분들 배치해가지고 그거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그러고 나서 그게 마지막 역사였었잖아. 아, 오늘 왜 이렇게 오슈도 하기 싫고, 뭔가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액박 패드로 그냥 게임이나 깔짝거리고 싶냐? 희한하네.
게임 방송하라고? 근데 할 게 있어야지. 드워프 서바이버가 이제 딥락 얄락틱이잖아. 싱글 게임. 롤 방송 한번 해달라 그러는데 나는 어디 라인 서야 될까? 원딜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내 성격상 나는 미드를 가긴 해야 되는데. 내 성격상 서폿은 못해. 근데 아직도 그 저 뭐야 양아 간 애들 많나? 롤에? 그것도 어뷰 부캐 대리 어뷰도 없는데 요즘은 디도스 때문에. 디도스를 건다고? 응. 안 할래. 안 해. 디도스. 난 디도스 이골이 나가지고. 늙어서 롤 못 한다 그러는데 그건 개소리지. 옛날에는 약간 좀 피지컬 대결한다 치면은 약간 3보급에서 3보급 A롱 스나전, A롱 라플전 해가지고 뭐 5판 3선승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난 서든을 막 진짜 10년 넘게 안 했는데도 막 하자고 막 졸라가지고 하면은 그냥 개같이 발랐거든 항상. 전 여친 중에 서든한 여친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같이 PC방 갔는데 각자 할 거 하면 되는데 자꾸 서든 붙자고 까부는 거야. 거기다 저 저감도 유저라서 마우스 패드 보면 알겠지만 얘 지금 저기거든. 그 되게 45cm짜리 이거거든. 이 저 뭐야 슬라이딩 저 강화유리 패드거든. 요거 쓰는데 PC방 가면은 가동 범위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안 그럼 막 자꾸 쳐. 툭툭 치잖아. 이렇게 치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랬는데도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어. 알겠지만은 이제 진짜 게임 그 FPS 게임 오래 해본 사람들 알겠지만 패줌이라는 그 개념을 만든 사람이 나거든. 패줌 창시자가 나여가지고 비공식적인데 이제 그게 누가 먼저 만들었다 하는 막 그런 기록 같은 거를 남기지 않다 보니까 패줌 맨 처음에 만든 게 나야. 순줌 패줌은 내가 만든 거지. 옛날에 그 CRT 모니터 가운데다가 점 찍어가지고 그러고 그냥 웨어하우스 들어가면은 그냥 막 핵이라고 의심받을 정도 애들이 막 나가더라고. 너무 쉽더라. 그때 이제 제일 반응 속도 최절정일 때. 약간 나는
줌하고 쏴서 죽인다는 느낌보다도 이게 총이라고 생각을 하지. 사진 찍는다고 생각했어. 사진 찍듯이 가운데다가 이제 그, 저, 유성 사이펜으로 딱 찍어놓고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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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사진 찍어가지고 죽였어. 그렇게 하고 재장전하고. 뭔 도전 미션이야? 요즘 도전 미션 많이 걸리네? 뭐라고? 랄프랑 서로 마주보고 둘다 웃음 10초 참으면 성공이라고? 그래. 우리 둘이 얼굴 보는 모습보다는 줌을 해갖고 너랑 나랑 얼굴 이렇게 화면을 보자. 아, 이렇게 보라고? 여기 봐봐. 보자. 시작. 아, 왜 그래? 아, 잠깐, 아, 도전 안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어요, 형님? 다시 할게요. 시작. 됐어. 10초 끝. 바로 받아야지. 1도 안 웃긴데. 제 얼굴은 안 웃길 수가 있어. 아니, 웃기다기보다 좀 열받지. 얼굴 보면. 1000개 맛있게, 아, 100개 맛있게 먹을게요. 야미. 은현장 최신 영상 올라왔는데? 어? 뭐야, 왜 이렇게 따끈따끈하지? 이 영상? 어? 아니, 나 지금 우리 카페 켜놨는데, 안녕하십니까. 장사이신 은현장입니다. 올라왔는데. 이거 뭐야, 은현장 최신 영상 못 참는데? 지금 유튜브에 가장 큰 어떤 그 태풍의 핵 같은 분 아니야? 맞지? 이걸로 인해가지고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릴 홈택스, 주식계좌, 은행계좌 등 모든 공식 자료는 변호사와 세무사님의 검증을 받고 올리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월 30일에 대부분의 자료 준비가 된 상태였는데 라이브 해명 방송 때 하도 정리가 안된 상태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논란을 가중시킨 것 같아 좀더 꼼꼼히 준비한 후에 와, 그럼 이거 반전이 있을 수도 있겠네. 홈택스만 까면 끝나는 일이잖아. 홈택스 까는 장면 어딨어? 33초부터 보면 될것 같은데요? 33초랑 2분 4초? 지금에서야 영상을 업로드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궁금해하셨던 모든 내용을 이번 영상에 모두 다 담았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건 21년 4월 8일 삼일회계 법인이 작성한 초록뱀 푸드팜 감사 보고서입니다. 이 자료에는 후참이 190억에 매각됐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00억에 회사를 매각했다면서 왜 190억이냐? 후참은 원래 200억에 매각을 하기로 협의가 됐었고, 저와 제 와이프가 가지고 있던 후참 지분은 79%였기 때문에 둘이 합쳐 현금 총 158억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정해졌던 매각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쯤 후참 인수를 희망했던 회사에서 갑자기 10억을 깎아달라고 협상을 걸어왔었는데, 저는 이미 매각을 하기로 마음을 결정해뒀던 상태라 그냥 매각 대금을 200억에서 190억으로 낮춰서 당일 매각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참을 200억에 매각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190억 또한 거의 200억 근사치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200억에 매각을 했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매각 당시 저와 제 와이프가 가지고 있던 후참 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79%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50억 1000만 원이 저희 부부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50.1억이 통장으로 들어왔다는 것도 거짓말 아니냐? 이에 대한 증거로 저와 와이프의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통장에 찍힌 150억 1000만 원에 대한 증명은 완료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 영상에서 통장에 찍힌 200억을 보니 허탈한 마음이 들어 입금받은 통장 그대로 보관 중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500억 자산가라고 하던데 보관 중인 200억이 어떻게 500억이 되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9년 후참 매각을 통해 저와 제 와이프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150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후참 매각만을 통해서 돈을 벌어왔던 게 아닙니다. 매각 전에도 장사와 닭 유통업으로 돈을 벌어왔었고 이미 여러 부동산을 거의 대출 없이 산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후참 매각 후 총 자산이 200억을 훌쩍 뛰어넘고 있는 상태였고 매각 대금 이외에도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충분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일부를 공개해서 현재 제 자산을 입증해 보겠습니다. 제 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은 28억 정도인데 지금 위약금이 계속 터지고 있어서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 계좌에는 원래 123억이 있었는데 지금은 손절 때릴 건 때려서 90억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가진 부동산 중 일부인데 이 4개를 합하면 16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산들은 기타 투자금과 여러 명이 공동 투자한 부동산, 자동차, 귀금속 등이 빠져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모두 공개해드리고 싶지만 지금도 기존 계약들에 대한 위약금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 제3자에게 피해가 갈 것이 우려돼. 와, 그러면 이거 진짜 역대급 현 그 타진요 사태 아니야? 역대급 타진요 사태라고 난 생각이 드는데 타블로 아저씨도 엄청 고생했잖아. 그 시간 빌 게이츠 타임 머스크들 때문에 시간 만수르들 때문에 엄청 고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이거 댓글 어떻게 됐을까? 와, 완전 대박이다. 공개하기는 힘들 것 같아. 어? 반응이 좋아? 네. 해명 잘했다. 보러 가는. 여론이 뒤집힌 거죠. 이거 하나로. 봐봐, 여기도 타진현 얘기 나오잖아. 타진현은 인증이 부족해서 일어났나요? 애초에 인정하기 싫어서 인증하란 놈들입니다. 인증한들 저 시기 질투 사람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홈택스 까면 다 되는 거 아님? 이래서 홈택스 깠던 이제 다른 걸로 물건으로 진 애들은 좀 추하다. 맞지? 와, 여러 의혹이 계속 터진 건 있지만 그 이후로 제일 어쨌건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 그거밖에 없었어. 홈택스만 인증하면 끝나는 것이다. 홈택스는 주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와, 그러면은 이거 완전 반전 아니야? 어. 그, 이거 외에 이제 다른 걸로 또 물고 늘어지는 거는 조금, 이제 좀 추접한 짓 아닐까?
장신결, 장신결 한번 가보자. 와, 은현장 존나 깔 때는 언제고 사람들 이제는 은영장이 그 홈택스 까니까 다크사이드 코리아한테 이제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이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은현장님 그 저 여론 안 좋았을 땐 다크사이드 코리아 편에 붙어갖고 야 홈택스 너 못 가지. 너 완전 사기꾼 새끼였네. 어떡할 건데? 해명해봐. 해명하라고. 어 해명 못하지? 완전 사기꾼 새끼들이었네. 어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의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러고 있다 이제 진짜 홈택스 까버리니까 갑자기 태세 전환해가지고 바로 우디르 마냥. 야 다크사이드 코리아 네가 다 선동해갖고 이렇게 벌어진 일 아니야? 어? 너가 장사해신 그 인기에 네가 시류에 편승해가지고 진짜 기생충 마냥 옆에 붙어가지고 어? 이제 좀 이거 홈택스 까는데 너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와 역하다 존나 역하다 진짜 아 이거 너무 역해 어 은현장 해명 관심 없는 이유래 와, 이게 딱 타지뇨랑 똑같이 돌아가네. 아니, 타지뇨는 MBC에서 나서가지고 아예 그냥 그 특별 다큐로 그냥 편성을 해줬잖아. 타지뇨에 대해서. 요약 깔끔하게 해가지고 해줬는데 이거는 MBC도 안 붙을 테고 어떡하냐? 얘네들 들러붙하고 이러는 거. 증거 다 올라와도 까는 게 약간 딱 타진요 때 보는 것 같네요. 이러네. 190억에 매각했다. 200억이 아니잖아. 빽. 손택스는 구라 못 친다. 이거 조작이네. 빽. 부동산 160억이다. 전육 전문가 피셜. 60억도 안 될 듯. 자가 하나도 없음. 최후의 발악 라이브 타령. 진짜 와 무슨 생각들 여러분들 나는 역함이 이 맥스치까지 찍어가지고 막 구역질 날라 그러네 이 인간들 와 이거 이제 인증해봐야 의미 없어 다른 걸로 다 물고 늘어질 건데 타지뇨야 딱 200억 근사치라서 그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는 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나? 제3자 입장에서도 말이 안 돼 어... 와 진짜 못됐다 공개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기타 투자금들의 경우 매각 후 상황이 안정화된다면 그때는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주 말씀드려왔던 500억은 보여드리지 못할 자산까지 제 자산에 포함시켜서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부터는 보여드리지 못할 자산을 제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산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앞서 공개해드렸던 280억만이 제 자산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건 2024년 머니투데이 기사에 올라와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는 저희 부부 외 두 명이 후참의 주식 21%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은현장이 후참의 단독 창업주라더니 왜 지분이 39.5%밖에 안 되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후참의 단독 창업주가 맞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던 지분과 제 와이프의 지분은 79%였습니다. 제가 후참 지분의 100%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유는 그 당시 저는 회사의 매각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분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었고 그저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려 지분을 그냥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이건 2017년 4월 26일 김종환에게 지분을 나눠주던 당시 나눴던 카톡 내용입니다. 카톡 내용을 보시면 당시 제가 지분이라는 것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었는지 보이실 겁니다. 저는 이런 장난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지분 7%를 지급했고 지분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사실은 2018년 주주명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TN엔터테인먼트 분기보고서에 나와있는 후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에는 후참의 창업자가 2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은현장이 단독 창업주라더니 공동창업주가 더 있었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후참의 단독 창업주가 맞습니다. 이건 현재 후참의 공동창업자라고 말하는 이병현이 2017년 1월 10일 다른 회사를 다니던 당시 저에게 직원으로 써달라며 카톡을 보냈던 내용입니다. 또 이건 2019년 회사가 매각될 시점이 왔을 때 후참 점주님들에게 그에 대한 공지글을 작성해야겠다며 이병현 본인이 작성한 공지글을 저에게 컨펌해달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이때 이병현이 본인을 공동창업자로 표현하는 문구를 적어놔서 그 당시 제가 모든 글을 수정해서 다시 보냈었습니다. 이런 정황만 보더라도 이병현은 후참의 창업주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2020년 머니투데이 기사에 올라와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는 이병현이 후참의 창업주라고 직접 인터뷰했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사에 이병현이 창업주라고 나와 있는데 거짓말 그만 쳐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대로 잡고 가야 할 듯 싶습니다. 이병현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았을 때 큰 돈을 벌었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는 게 싫다며 저한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후참 주식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부탁을 받아줬기에 지금까지 제가 후참의 주식을 79% 가지고 있었지만 100%를 보유하고 있던 것처럼 표현하면서 마치 회사의 매각 대금을 모두 받은 것처럼 말해왔습니다. 이건 이병현의 간절한 부탁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해왔던 겁니다. 이에 대한 이병현과의 통화 내용을 와 이건 그리고 뭐 지분부터 시작해서 너한테는 너랑 아무 연관 안 질렀고 지금도 얘기도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 왜냐면 네 지금 주식가치 뭐 40억 어쩌고저쩌고 애들이 다 뛰어났어. 어? 근데 나는 그거를 뭐 줬다 안 줬다 이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왜 줬어요? 그리고 왜 그 사람이 40억이나 지금 돼요?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해?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 이미 그거 받았어 이번에. 응. 그러니까 너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나는. 그냥 아니 제발 조용하게 살고 싶어 제발. 아무런 나는 진짜 조용히 살고 싶고.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별거 아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 5년간 함구를 해왔고 그것 때문에 저는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병현은 여전히 본인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큰 돈을 벌었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게 두렵다는 이병현은 사실 다른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M&A의 체결 과정은 M&A 담당자나 회계법인 담당자가 주도적으로 야 이거 더 볼 것도 없다. 진짜 와 이거 레카들까지 하고 개 상렬의 새끼들이었네. 와, 나 진짜 오늘 욕 많이 안, 나 이제 욕이 나온다. 야, 왜 이렇게. 하... 아, 물론 은현장이란 사람도 어느 정도 이거, 이렇게 일을 크게 키운 책임이 있긴 해. 과시, 그리고 좀 정확한 수치가 아닌 근사치를 가지고 이렇게 좀 떠벌리고 부풀리는 행위. 하지만 이 사람은 근본 있는 부자가 맞잖아.
안녕하십니까, 장태현 씨 매니저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돼서 정말 떨리는 마음입니다. 앞에 영상을 전부 보셨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회사를 매각한 이후 5년 동안 이병현이라는 친구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정말 단순히 그 친구와의 약속과 친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친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후창의 점주님들과 저는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자주 만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번 이슈와는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 영상 올라가기 전까지 내가 이거 자세한 내막까지 다 몰라. 솔직히 좀 복잡하더라고. 뭐 경제 용어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냥 그런갑다 하면서 이렇게 좀 그냥 전체적으로 좀 큰 틀이 되는 어떤 그런 정보만 취합을 했더니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이 영상 올라가기 전에 나같이 그냥 거의 일반인들 거의 이 정도 관심일 거야. 정말 시간 빌 게이츠가 아닌 이상 여기 막 파고들면서 막 글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와 진짜 이거 뭐 어마어마하구만 하면서 이거에 막 엄청 관심을 갖고 자기 시간을 많이 쏟아가면서 그렇게까지는 안 알아봤을 거라고 보통. 근데 이제 내가 이 영상 올라가기 전까지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이 사람 배우였어. 배우. 그냥 아무런 근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런 사람을 갖다가 그냥 이제 배달하던 사람 한 명 데려다가 배우로 써가지고 이 사람을 배우시켜가지고 이렇게 확장 사업 확장시키는 윗선에서 이 사람한테 지시하고 막 그래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걸로 이제 뭐 자기 좀 유명하게 만들어가지고 좀 위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오고 그 지시를 수행하고 거기 외적으로 이게 뭐 밀키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수익을 조금씩 조금씩 먹는 그런 사람으로 거의 지금 묘사가 돼 있었어. 와, 근데 얼마나 억울했을까? 아, 진짜 개불쌍하다. 아, 진짜 불쌍하다. 너무 좀 짠한데? 영상 올라가기 전까지 그냥 진짜. 정말 사기꾼이었잖아. 근데 지금 홈택스까지 다 깠는데 여기서 뭐 뭘로 더 할 건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무고한 후창 점주님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PD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고 싶어서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제 언행에 있어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과장하고 부풀린 건 있지만 이 사람은 어쨌건 실체가 있었던 사람이잖아. 그런 것만 봐도 그래 PD 용역비 이걸로도 좀 문제가 많 이제 이걸로도 조금 컸잖아. 입니다. 다음으로 이 자료는 제가 사장님 귀는 당나귀기 방송에 출연했을 당시 뱉었던 발언입니다. 아무리 200억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PD 연봉을 누가 20억이나 주냐? 이건 PD한테 지급됐었던 용역비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2022년엔 총 11개월간 약 10억 7천만 원이 지급됐고 이는 평균적으로 한 달 약 9,700만 원이 지급된 겁니다. 그리고 2023년엔 총 8개월간 약 7억 6천만 원이 지급됐고 이는 평균적으로 한 달 약 9,500만 원이 지급된 겁니다. 제가 말했던 우리 PD는 연봉이 20억이라는 표현은 2022년보다 2023년에 채널이 더 성장했기 때문에 2022년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불확실한 미래를 예견해서 말하는 표현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PD한테 급여를 줄 때 부가세를 끊으면서 왜 월급이라는 표현을 하냐? 유튜브를 처음 할 때는 수익이 별로 없어서 PD에게 용역비를 원천징수로 지급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익이 커지게 되면서 PD가 일반 사업자를 내게 됐고 거기서 수익이 더 커지기 시작하면서 법인 사업자를 내게 되는 상황이 왔었습니다.
제가 매달 실제로 PD한테 지급한 돈은 용역비였지만 평상시 용역비라는 단어를 습관처럼 월급이라고 표현해 왔었는데 이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다른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만 봐도 풀렸네.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았던 거야. 타임라인에 싹 다 해명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와, 진짜 사람들 못됐다 진짜. 와,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다.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 이 일에 관심 없었던 사람들은 지금 알바노 시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긴 해. 근데 이제 막 신랄하게 까재 끼고 남들 까니까 이렇게 뭔가 동조해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졸라 깠던 인간들 보면은 진짜 나쁜 인간들이지. 그 사람들에게도 뭔가 이게 교훈이 될 것 같은데. 아유, 조직적으로 이렇게 한 명한테 달라들면서 사람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아버리면은 무슨 해명을 해도 결국 타지뇨 시즌2가 되겠구만. 이 상황에서 야, 네가 네 입으로 200억이라며 190억이잖아 10억 어디 갔어? 넌 구라친 거니까 내가 욕하는 거 타당해 라고 한다는 거는 너무 엄격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제가 제 재산이 말이죠, 지금 9억 8,637만 2,712원입니다. 네. 그래서 방금 담배 한 갑 사가지고요. 19억 2,780 몇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 뭐 10억 정도 올려치기 해준 거는 그냥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 마음인 거고, 뭐 그 정도는 뭐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레카들 해가지고 다 이 은현장이라는 사람을 아예 그냥 난도질 해놨는데 껍데기를 벗겨버렸어. 사람을 해체시켜버렸다고 인터넷에서. 피와 살을 그냥 분리시켜버렸는데 이 상황에서 어쨌건 저 사람이 아예 실체가 없는 배우라고 그랬다니까. 다 그 초록뱀, 아무튼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리는, 그냥 배달하던 사람 그냥 갖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저 배우로 시켰다. 은현장이란 사람은 저 분야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정말 그 사기꾼이다. 근데 지금 이렇게 밝혀진 거 보고 저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을까? PD한테도 돈을 그만큼 줬는데. 달에 8, 9천씩 계속 줬는데. 아, 그 다크사이드 코리아인가? 거기 한번 들어가 보자. 5분 전에 올라왔어요. 진짜? 네, 5분 전에 올라왔어요. 뭐라고 할까? 예상해볼게, 예상. 절대 인정 안 할 거야. 지금까지 버린 게 있다 보니까. 씹새끼야. 또 이렇게 하고 올리지 않을까? 맞지? 이렇게, 장사의 신 라이브 하라고? 국세청 변경 신청 여부도 검증 바란다. 야, 나 진짜 자야 하는데 잠도 못 자고 쪽박이신 은현장이, 진짜 내가 너 때문에 지금 또 대본을 쓰게 생겼잖아. 그동안 잠잠하게 짜져있다가 왜 바빠 죽겠는 사람 깨우고 그러는 거야? 방금 전 뜬금없이 우리 쪽박이신 은현장이가 무슨 그동안의 해명 영상이라고 뭘 하나 올렸는데, 네가 이번에 올린 해명 영상은 사실 나도 자세히는 못 봤고 이제부터 좀 더 천천히 볼 예정인데, 사실 내가 진짜 궁금한 건 해명하라고 할 때는 제대로 해명을 안 하다가 거의 한 달 정도 짱박혀 짜져있던 양반이 갑자기 이렇게 잘 정제된 편집 영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해명을 착착 잘하는 거야?
내가 전에도 이 부분은 매번 지적을 하지 않았냐? 라이브로 국세청에 국세청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직접 로그인해서 해명하지 않는 이상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나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미 넌 조작된 스크린샷으로 꾸러기질하던 거 몇 번 적발된 적이 있지 않냐? 그러니 스크린샷으로 된 해명은 이제 와서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해명을 하려 했으면 한 달 전부터 했어야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 것인데, 뭘 그동안 준비한다고 이제 슬금슬금 기어와서 편집된 명상을 가지고 와서 그러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인 거다. 정말 네 말이 맞고 억울하다면 대낮에 라이브 방송을 켜고 관공서라도 미쳐 들어가서 서류 떼오고 공증받고 증명을 하는 게 더 맞는 것이 아니겠냐? 홈택스 영상도 봤는데 너는 과거 금홍에서 이상한 북한산 괴 프로그램을 만들던 전적도 있기 때문에 사실 라이브 방송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요새 공문서나 사문서를 위조해서 만드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고, 너도 네이버 매크로 만들고 내 이메일에 네 카페로 리다이렉팅하도록 해킹 시도하면서 신뢰를 잃어버린 마당에 적어도 그런 수고는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닌 것이냐? 네가 위조를 했다는 뜻은 아닌데 그동안의 신뢰를 만회하려면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확실한 해명이 된다는 것인 거다. 이제 대중들은 완벽하게 편집된 영상으로 보여줄 것만 보여주는 해명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나는 믿는다. 직접 라이브로 관공서로 뛰어들어 가라. 그리고 홈택스 홈페이지는 사이트 주소까지 직접 쳐서 들어가서 보여줘라. 개인정보가 걱정이 된다면 모니터에... 와, 야 진짜... 아니 이거 다 안 볼게. 아 이게 정말 타진유랑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 이거 그냥 타진유야, 타진유. 십몇 년 전에 있었던 타진유랑 똑같이 흘러가고 있잖아 지금. 와. 아 그래, 이 뒤로 그래서 그 인증하면은 어떻게 할 건데? 상으로 마지막 승부수를 한번 던져본 것 같다고 의심해보는 바인 것이다. 때문에 직접 몸으로 뛰는 생라이브로 증명을 해라. 넌 그 정도 수고는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 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장사하신 운영장에 관련된 제보가 있으면 언제든 저에게 보내주세요. 완전히 어그로가 끌려버렸네요. 끝. 타진요도 딱 그랬어. 그러니까 라이브로 인증하면은 타진요도 뭐 그 같이 다녔던 동문 그리고 뭐 졸업 사진 이런 거 다 인증하고 그 당시 찍었던 그 사진들. 근데 타진요도 그건 있었어. 좀 예능에서 부풀려서 말하고 좀 뭐 거대 쥐를 봤었고 뭐 누구 뭐 대통령 딸이랑 이렇게 뭐 같이 학교를 다녔었고 어쨌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약간 부풀려진 것도 있었어. 부풀려서 얘기한 거. 근데 이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라이브로 갔다가 인증하면 또 뭔가 또 다른 걸 가져오라고 하고 또 다른 걸 가져오라고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나는 솔직히 모르겠어. 나는 좀 다크사이드 코리아가 저쪽이 좀 비열하게 느껴져. 저렇게 인증해서 홈택스 갔다 인증했는데 라이브 켜서 인증하라고. 그거 못 믿어. 그거 증거 채택 안 돼? 그 증거 채택 안 할 거야. 너 그런 전적도 있잖아. 주작했던 전적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네 말을 못 믿어. 이래버리면, 애초에 그래버리면
그리고 뭔가를 했다 뭔가 의혹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거를 제시해야지 하지 않은 사람한테 증거를 제시하라는 거는 진짜 웃기는 일이야. 어. 그리고 이실직고한 부분들도 있잖아. 어, 내가 이건 잘못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딱 짚고 넘어갔잖아. 그리고 200억 근사치에 190억이 있으니까 200억이라고 이제 후려쳐서 10억 후려쳐서 얘기한 건데 뭐 이 정도는 그래도 뭔가 좀 통용이 될 줄 알았다. 어, 앞으로는 정확한 액수를 얘기해야겠다. 죄송하다. 얘기했잖아. 그런 거에 대해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근데 저 영상 보고 꼴란 2분 몇 초짜리 2분 몇 초짜리 영상 딱 저렇게 올려놓고 안 믿어. 어, 지금 일단 저렇게 인증할 줄 몰랐던 거지. 인증해놓고 나니까는 응, 안 믿어. 어, 라이브 켜가지고 지금 당장 인증해. 지금 당장 들어가서 인증해. 미친 거 아니야 진짜. 그래서 아니 인터넷 들어가고 인증하는 걸 딱 보여주면 응, 저 사이트 자체 들어가는 것조차도 조작한 거야 이래 볼 수도 있어. 아 진짜로 그거 조작하는 거 가능하거든. 어, 인터넷 창에다가 엔터 쳐가지고 그 이제 불러들이기 하면서 그 화면 자체도 그것도 조작할 수가 있어. 어, 만든 사이트야, 네가 주작친 사이트야 이래 버릴 수도 있다니까. 근데 조작 가능한 거 의심하는데 뭐가 문제야 코트야. 그렇게 얘기하면 조작이 안 돼. 그 저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둘이 같이 있을 때 인증하는 거 자기 눈으로 진짜 보는 거 보여주는 거 외에는 또 조작이라고 하면 뭘 할 건데. 얼마나 더 입증을 시켜야 되고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남 생판 모르는 남들한테 내 재산은 인증해야 되는데 내 재산 저 정도 인증했으면 난 됐다고 보거든. 지금도 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난 저 해명 영상이 해명이 충분히 됐다고 봐. 어. 다들 조금 마음이 좀 그쪽으로 기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모르겠어. 일단 철저하게 딱 진짜 중립으로 이제 보다가 억울해가지고 홈택스까지 딱 인증한 영상이 딱 떠버리니까 나는 저게 믿을만한 영상이라고 생각이 드네. 아직 모르니까.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인터넷으로 방송 켜가지고 스트리밍으로 방송 켜가지고 네이버에서 홈택스 쳐서 들어가서 홈택스 아이디 비번 인증하고 자기 주민등록 이제 이렇게 번호 입력하고 사업자 번호 입력해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이 딱 나와야 그래서 딱 생으로 딱 보여줘야 그게 이제 인증이 된다라는 거야? 어. 근데 홈택스 자료 같은 걸 조작하면 만약에 엄청난 방법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공문서 위조는 아니야. 공문서 위조는 아닌데. 네. 어. 그러니까 지금 그거야. 왜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도 조회수 조작해가지고 이제 조회수 막 올려놨는데 이런 음침한 짓을 했다는 것만 봐도 합리적 의심 아니야? 난 다크사이드 코리아가 저렇게 인증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나는 공감해. 어, 그동안 의혹들이 너무 많았고 이제 와서 해명하는 것도 참 웃기고 뭔가 그냥 되게 이상한 길로 돌아가고 있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코트야. 네가 은연장이야. 100, 200억에서 190억인데 사실은 10억을 후려치기 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한들 그게 그렇게 욕먹을 일 아니잖아. 상식적으로 통상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 그러면 의혹이 있을 때 당장 방송 켜가지고 야 내가 진짜 이런 거까지 인정해야 되나. 아, 자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들. 홈택스 들어갈게요.
봐요. 나오잖아. 예. 네. 아, 제가 200억이라고 한 거는 그냥 저 근사치라서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네. 좀 앞으로 좀 그래 부풀리고 이런 건 좀 죄송합니다. 예. 네.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까지 오지 않았어. 근데 지금 와서 인증하는 것도 웃기고 지금 와서 뭔가 저 영상을 보고 고지고대로 믿기에는 수상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니? 나한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채팅창에서. 그죠? 여러분들 입장에 딱 그거 아니야? 근데 내 입장은 뭐냐면 생방송을 인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합리적인 의심이긴 해. 합리적인 의심이긴 하다, 또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달이 넘는 딱 그 지금 와서 뭔가 이렇게 인증하는 게 뭔가 고독을 씹었나? 뭔가 세상을 배우는 중이었나? 왜 이렇게 인증이 오래 걸렸을까? 아니면 약간 그 반전 중이거나 신의 한 수 딱 두면서 이제 그걸 즐기려고 한 건가? 도저히 좀 뭐 그런 게 있네 좀. 아니 내가 설득된 부분은 그거야. 아니 코트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 200억인데 10억 후려쳤다고 그렇게까지 돌멩이 맞고 뭔 세상이 등질 정도로 그렇게 유튜브에서 그냥 죽일 놈으로 되고 그렇게 방송 다 잘리고 뭐 지금 자기한테 피해가 그렇게 막 심한데, 아니 방송 켜가지고 당장 입증하면 되는 것을 그거를 그거는 주작할 수가 없는 거런데 홈택스 들어가서 그렇게 인증하는 거, 야 그걸 안 해갖고 여지껏 자기가 일을 키워온 거 아니냐? 그래 말 좋다 코트야. 입증에 책임이 있는 거는 의혹을 제시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게 맞아. 그치만 의심이 가게끔 행동을 하고 뭔가 수상쩍은 부분들을 자꾸 본인이 키워왔고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적절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일을 키워온 것도 있는 거야. 너무 그렇게 사람들을 악플로 취급하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한 팬심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다 모두가 호감이었지 안 그래? 은현장에 대해서? 근데 이상한 부분이 구린 부분이 한두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자꾸 우리도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되고 그런 거야.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무너뜨려서 환장한 그런 악플러로 자꾸 몰아가니? 아무리 제3자라지만 이거 되게 관심 있게 보던 사람들한테는 그 말도 상처다 코트야.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일 키운 건 은현장이야. 본인이 충분히 언제 어느 순간에든지 그냥 홈택스 들어가가지고 실시간으로 인증만 해주면 끝나는 일이었어. 그 누구도 10억 후려쳤다고 이렇게까지 돌 던지진 않았을 거야. 약간의 허언증의 농도가 90%, 100% 막 그런 허언증이 아니라 그냥 한 10% 정도 후려친 그 정도의 허언증이잖아. 이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돌 던지겠냐고. 아니라고. 구리잖아 라고 하면은 또 그렇게 또 나도 뭔가 납득이 돼버리네. 어질어질하다.
나도 근데 이렇게 어떤 그 확실한 코멘트를 안 남겼어. 아, 이런 일이 있었나 보네요. 이랬다고 하네요. 저랬다고 하네요. 그냥 그렇게 넘어갔었어. 중립이었어요. 그치, 중립 그 잡채였지. 뭐, 크게 뭐, 이렇게 막 공분을 살 만한 일도 사실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나도. 그냥 멀찌감찌, 멀리서 그냥, 아,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점점 이제 무슨 게임 패치되듯이, 어떤 의혹이 있으면 그게 이제 새로운 소식 이러면서 막 이제 패치가 1.0, 1.2, 2.0 패치가 되는 그 그냥 그 과정만 보고 있었는데, 결론이 안 난다. 근데 여러분들 맞지? 결론이 안 나. 결론이 안 나오는 일 같아. 아, 인증은 깔끔하게 해야 된다고? 맞아. 야. 근데 우리가 뭔가 의심할 때도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개념에 말이 안 되는 거지 다른 개념으로 보면 말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또 있어.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좀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거. 100m 15초 말이 안 된다고? 난 100m 15초 주파 가능하고요. 그거 진짜 말이 안 되는데요? 말 돼. 내가 입증 시켜줄게. 아, 지금 나 또 의심하는 거야? 내가 100m 15초 주파 못할 것 같아서 지금 뚱뚱하니까 또 이렇게 날 또 이렇게 또 몰아가는구만. 라이브 퀴고 내가 해줄게. 아니, 나 해줄게. 나한테 의혹 제기하는 거야. 입증 시켜줄게. 오케이. 15초. 100m 15초 아직도 할 수 있어. 아직도. 아직도 가능해. 왜 안 믿지? 100m 15초 주파한다는 게 그렇게 뭐 빠른 속도가 아닌데.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입증 시켜야겠다. 아니 뭐 다크사이드 코리아건 뭐건 여러분들 결국은 딱 그 결론이 지금 나온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뭐 더 들여다보는 거는 뭔가 좀 음침한 짓인 것 같아. 지금 결국은 그냥 생방송 켜가지고 홈택스 인증하는 거 아니면 노인정 증거 채택 안 됩니다. 당신은 구린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고. 아니 그동안 이렇게까지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여러 사정이 있었다. 근데 지금 홈택스 인정했으면은 어느 정도 나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응, 증거 채택 안 해. 그냥 딱 이거의 또 대립이잖아. 또 다른 대립. 이거 100m를 전력으로 달려본 적이 없지 않으세요? 어릴 때 말고? 그런 말이 있죠.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예. 100m 15초 주파 가능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예. 마치 그거를 떠올리네요. 마치 형의 그 행군. 행군? 좆밥이지. 그 이후에 형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막상 했을 때. 그래.
헬겔 가가지고 물어본다고? 100km 넘는 사람이 100m 15초 때 주파 가능하냐고? 아이 나 진짜 야 내일 운동장 가자. 아이고. 어? 운동장 가서 내가 보여줄게. 아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되는 게 지금 배불러요. 똥 싸고 해야 돼. 똥 싸고 배 비워놓고 뛰면 15초 가능. 네. 15초가 안 돼. 이런저런 핑계가 나올 예정입니다. 아우 속이 좀 안 좋다. 아 오늘 밥 먹고 똥을 안 쌌다. 20초면 인정을 하겠는데 15초는 저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왜 그걸 못 뛰지?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체력이 많이 줄었나 보다 옛날에 비해서. 나 때는 100m 15초긴 해요. 아니, 나 때는 충분히 가능했는데. 연병장 마렵다고? 알겠습니다. 아 오늘은 죽어도 오슈 가기가 싫네. 오늘은 뭔가 다른 거 하고 싶어. 진짜 전화 데이트 한번 할까 여러분들? 아니 오슈를 어제처럼 할 자신이 없어. 미스테리. 어제 재밌었거든 나는 오슈가. 개인적인 썰도 많이 풀고. 여자친구 있어서 코스미 찾긴 안 해요 이러는데. 아이 여자친구 없대니까. 아우 지겨워. 여자친구 없어요. 왜 자꾸 여자친구 없는 사람한테 여자친구 있다고 프레임을 씌웁니까? 썸녀도 없어요. 네. 여자친구 있다고 느껴지는 게 뭔가 여자를 꼬시려고 그런 행동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아니 그건 맞는데 내가 좀 자신감이 좀 줄어들었다는 생각은 안 해? 매년마다 나이를 먹다 보니까 나이는 먹는데 살은 안 빠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되게 하찮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남자력이 하락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뭔가 내가 그 연애 시장에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뭔가 이렇게 어필할 만한 요소가 없다고 생각해. 지금의 나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모르겠어. 요즘 허들이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아. 허들이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아갖고 거기에 나를 맞추려고 하면은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난 좀 별로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어필을 안 하는 거임. 연애를 하면은 그 뭐 연애를 잘할 자신은 있는데 그 자존감이 좀 떨어졌지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만 있고 자존감이 떨어진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어깨 피라고? 알았어. 너 왜 나한테 이렇게 막 용기를 주지? 아니, 솔직히 남자들이 많으니까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다 나보다 잘나지 않았음?
어리고 아니 내가 바이크 타고 밖에 돌아다니고 할 때도 콧박이들 만나서 사진 찍고 그러면은 다 여자친구 있고 다 꽤 괜찮게 생기고 뭐 자기 본문에 맞게 대학을 다니건 취업을 준비하고 있건 인터넷에서 세상은 망한다 그러고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막상 밖에 나가서 만나는 콧박이들 사진 찍어주는 콧박이들만 봐도 다 앞가림 다 잘하고 막 그냥 헌칠하고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내가 좀 하위권에 있다고 난 생각이 드는데 밖에서 만날 수 있는 애들인 거고 여러분들은 밖에서 만날 수 없는 콧박인 거야? 우리 인터넷으로만 만날 수 있는 사이인 거야? 아니 나한테 어깨 피라고 해놓고 여러분들이 어깨 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여러분들이 어깨 펴야 될 것 같아 나한테 어깨 피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깨를 피라고 아니 다들 나보다 동생들이잖아 솔직한 말로 많게는 14살까지 적게는 10살 8살 정도 차이 나지 않아 다들 평균 나이대가 그 정도 되던데 정신들 차려 나는 내일 모레 마흔이고 여러분들은 한창인데 아니 내가 여러분들 나이 때는 진짜 막 자신감에 차가지고 뭔가 매번 시도를 했지만 그래 뭐 서로 위로하고 삽시다 예. 불금에 인방 보는 애들한테 위로나 해달라고 불금에 인방 보는 게 뭐 어때서 뭐 이 저 뭐야 잘생기고 이쁜 애들은 지금도 뭐 화려한 미러볼 밑에서 빵댕짝 흔들면서 서로 뭔가 그 매력 발산하고 그럴 것 같아? 아니야 다 똑같아 다 뭐 전부 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뭐 역마살 심한 사람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집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침대 맡에 새우 자세로 누워가지고 그냥 이러고 그냥 쇼폰 보고 그러고 그냥 인스타나 깔짝거리고 다들 그러고 있지 남들을 되게 높이 잡아놓고 나는 여기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그렇게 낮추는 경향이 있네 안 되겠다 나부터가 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난 나름대로 내 객관화를 했다고 자기 객관화가 됐다고 생각해서 뭔가 겸손하려고 했던 건데 안 되겠다 나부터가 자신감을 좀 가져야겠다 저랑 그 사귈 분 있나요? 저랑 한번 저 사귈 분 계시면은 신부감 찾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난이야 장난. 장난이야 장난.